잘 됐어, 사랑해. 어? 지금 얘기해줄게, 솔직하게. 뭘? 내가 얘기할게. 뭐야? 둘이 아는 사이야? 그게 우리 씨. 내 말에 오해하지 말고. 그러니까 우철 씨하고 예전에 잠깐 알았던 사이야. 뭘 잠깐 알았던 사이? 뭘 살았던 사이? 우철 씨! 나 갖고 놀아? 어? 지금 두 사람 나 가지고 노냐고. 누가 널 갖고 놀아? 너 왜 이제 얘기해 그걸? 너 언제부터 알았어? 어? 너 언제부터 알았냐고. 그게 야 나와. 아니 그게 나와 임마 빨리 나와. 야야야야. 우빈 씨 입장에선 형과 애인에게 동시에 속은 셈이니 생각이 복잡할 텐데요. 야 이거냐? 어? 이것 때문에 나하고 헤어지자고 그런 거야? 야! 우리 사랑보다 이게 더 중요해? 이게 안 하는 척인가? 야! 이런 게 있었으면 나한테 얘기를 했으면 될 거 아니야! 얘기를 해, 이런 얘기를 그럼 지금 해. 나한테 헤어지자는 게 중요해? 야! 나는 너 상처 조금이라도 들받게 하려고 했던 거야! 그래! 너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임마! 자신을 몰라주는 우빈 씨가 야속하지만 지은 씨는 결국 스스로 감내해야 할 몫이란 걸 압니다. 동생을 위해 나름 최선의 선택을 하려 했던 우철 씨도 복잡하긴 마찬가지입니다. 사실 우빈이 오기 전에 지은이랑 지은이가 이제 헤어지기로 마음 먹었던 것 같더라고요. 잘 해결되나 싶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뭐 잘 됐죠 뭐 쟤도 성인인데 알아서 해결 잘 하겠지. 근데 우빈이가 좀 걱정이네요. 저게 보이긴 남자처럼 보여도 되게 열 있는 거든요. 많이 다치나 좀 말아야 되는데. 그날 저녁 제작진은 우빈 씨를 그의 단골 술집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. 지금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아무래도 우빈 씨일 겁니다. 지금 상황이 진짜 웃겨졌는데. 저 지은이 포기 못해요. 제가 지은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지켜주고 싶은데 지은이 포기 못해요. 그래서 지금 더 괴로워요. 야, 우진아. 야, 뭐야, 임마. 술도 못 먹는데 뭔 술 이렇게 두 병이나 마셨어? 형님. 여기 장하나하고. 에이, 뭐, 뭔 소리야. 됐어, 됐어. 괜찮아, 괜찮아. 야, 안 마셔, 임마. 왜 이래, 임마. 야, 집에 와서 마셔. 집에 와서 마셔. 아, 내놔, 임마. 얘 왜 이래요? 야, 너 진짜. 아, 일단 집에 가. 일단 집에 가자. 집에 가서 해. 한잔하게. 야, 이렇게 집에 가서 해. 아, 그러니까 앉으라고, 임마. 야, 너 좀 이상해, 임마, 진짜. 너 지금 집에 쏠겨놔서부터 계속 이러잖아. 너, 임마, 이런 거. 야, 그만 마시라니까. 너 진짜 이런 거 이상해. 평소처럼 해, 임마. 여자 때문에 왜 이렇게 자식이야. 야, 그만 마시라. 아, 빨리, 빨리. 집에 와서 내일 면접실 때 이야기해. 가자, 가자. 빨리, 빨리. 빨리. 사장님, 계산 좀 해주세요. 지은 씨 집을 나온 뒤로 줄곧 함께 지냈다는 친구 정민 씨. 결국 친구네 집으로 함께 돌아가는데요. 우빈 씨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?